자, 우리나라에는 빨간색 글씨처럼 아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무시하기엔 찜찜한 유명한 미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. 아,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. 아니, 많이 바쁘셨나 봐요.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. 고 기자도 올해 이사했죠? 네. 네,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했어요? 아니, 그냥 했어. 자, 참 큰일 날 사람. 아, 왜? 내가 잘못했어? 왜 그러냐? 이게 손 없는 날은 다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사 센터 비가 비싸요, 그날은 더. 자,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?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, 귀신을 뜻합니다. 그렇죠. 즉,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.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위로 없는 날, 이사나 개업식,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? 그러니까.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, 즉 9, 10, 19, 20, 29, 31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?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하는 자,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 있는 날 이사하게 될 경우 귀신에 대처하는 미신도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부정을 피하고자 쌀을 넣은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새 집에 들여보내는 거나요.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과 팥을 이용해서 새 집 현관에 소금을 집 구석구석에 팥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. 아,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실밥 돌리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도 팥 아까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. 그렇죠. 팥이 올라가니까. 붉은색이 약간 그거 막아가지고 액막이 기능이 있다고 붉은 팥 많이 믿었잖아요. 그렇죠. 자, 믿거나 말거나인 미신이지만요. 사실 손 없는 날은 무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미신입니다.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전투, 황산벌 전투에 손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장군,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사오니 후면으로 우회 역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? 이런 나약한 놈!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! 당시 한 군사가 손귀신이 두려워 상관인 계백장군에게 작전을 바꾸자고 충원했으나 계백장군이 이를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에 맞섰다가 대패했다는 겁니다. 손 없는 쪽으로 갔어야죠. 손 없는 쪽으로 갔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네. 당연하지.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?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. 예.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신들, 여러분은 이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?